오늘 첫 시간에는 일단 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반석에는 서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 기준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외운다. 말씀 대회 때 내가 나가서 대상도 받고 말씀도 잘 외운다. 가르치기도 잘한다. 왜? 아니까 잘 가르쳐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반석 선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증거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3단계 들어왔다고 할 수 있으려면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근데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절대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육체의 일이라도 그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3단계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 초입이라면 1%에서 10%를 말합니다. 믿음의 3단계 1%에 10%. 여기서 더 나아가 육신의 일, 즉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중에서도 웬만한 것은 다 버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할 수가 있죠. 이게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버려야 된다. 더욱이 육신의 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간음, 음욕, 판단, 정죄, 혈기, 감정, 거짓, 속임, 변개함, 배신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스스로를 믿음의 반석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첫째는 혈기입니다. 혈기란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혈기 낼 때 분노도 같이 마음에서 일어나지요. 예,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혈기를 참지 못하면 욕설이나 폭행 등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오죠.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3단계라면 혈기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함이나 말로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순간 났던 거 절제해버리고 그리고 참아버리고 그리고 빼내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난 것까지 없애버리기 위해서.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아직은 육신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날 때 속에서는 끓어오르기도 하죠. 이게 육체 일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통해 나오는 이런 육신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날 때 속에서는 끓어오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눌러 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욱하고 부글부글 끓는 것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날 일이 있다 해도 예? 믿음의 반석이라면 화낼 이유도 없고 그렇게 나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라면 간혹 어떤 분은 혈기를 내면서도 이것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유나 변명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유 변명도 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게 끈질기게 그래서 사단이 물고 늘어지니까 못 버리도록 의분을 내는 것이야 의분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진정 영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해야 됩니다. 아직 혈기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것을 참지 못해 겉으로 드러내기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 하며 덮어가기만 한다면 언제 혈기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혈기를 버리고 원수마귀가 떠납니까 또? 믿음의 반석에서는 혈기라는 육신의 일도 거의 다 버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거의 다 버려서 생각 속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짜증 섞인 말이나 감정이 담긴 말을 툭툭 던지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